수업을 할게요. 여기 유닛 1 워크북. 오늘은 워크북을 하겠습니다. 워크북은 은지 시간 됐어요. 은지 시간 타임 됐어요. 시간 됐어요. 이 데이 식스가 처음에 데뷔한 지 얼마나 됐나요? 데뷔 2015년이네요. 2015년, 오, 9월 하군요. 7일. 2015년 9월 7일이라고 나오네요. 데뷔한 지 그러면 몇 9년. 년? 9년? 와, 오래됐네요. 9년쯤 좀 됐어요. 했어요. 됐어요. 야, my birthday 9월 7일에 데뷔했네요. 오, 이래. 야, 재밌네요. 네. 그래서 오,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네. 야, 그래서 저는 올해 처음 알았는데. 데뷔한 지 9년쯤 됐어요. 네. 뭐밥 먹은 지 얼마나 됐어요? 한국어 공부한 지 얼마나 됐어요? 친구를 만난 지 일주일 됐어요. 은지 시간 됐어요. 있고. 지난주에 여기 잠깐 봤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9페이지, 9페이지.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난 지 제일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 친한 친구를 만난 지, 태미 씨는 얼마나 됐어요? How long? 만난 지 제일 친한 2주 친구? 2주마다 일주일 만나요.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만나요. 그래서 일주일 됐어요. 오늘 만나요, 라임. 네. 네, 굿. 일주일 됐어요. 하지라 씨는 제일 친한 친구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저도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어요. 자주 만나네요. 일주일 됐어요. 같이 콘서트에 갔어요? 네. 같이 갔어요. 네, 일주일 됐어요. 펠린 씨는 제일 친한 친구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한달 됐어요. 한달 됐어요. 한 달쯤 됐어요. 하나 비비안, 좀. 네, 펠린? 네네. 한 달쯤 됐어요. 피니시? 네, 네. finish. 비비안 씨는 얼마나 됐어요? 한 달. 한 달쯤 됐어요. 자주 만나요. 네. And 뭐 부모님 못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부모님 못 만난 지 저는 5분쯤 됐어요. 5분쯤 됐어요. 1년쯤 됐어요. 있고. And 어렸을 때 어디에서 살았어요? 거기에 가본 지 얼마나 됐어요? 1년쯤 됐어요. 10년쯤 됐어요. 하지라 씨는 한국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한국 음식 중에서? 저는 짬뽕, 짬뽕을 좋아해요. 짬뽕, 네. 짬뽕을 좋아해요. 지난주에 누구 또 짬뽕 좋아했는데? 누가 짬뽕 좋아해요? 짜장면, 아, 펠린 씨 짜장면 좋아해요. 네. 짜장면 좋아해요. 짬뽕 좋아해요. 짬뽕을 먹기 시작, 스타트. 한지 얼마나 됐어요? 아지라 씨? 짬뽕을 스타트 잇 먹기 시작한 지 처음에 5년? 몇 년? 5년. 5년. 5년쯤 됐어요. 어디에서 처음 먹었어요? 한국에서. 아, 한국에서. 말레이시아에서도 혹시 짬뽕을 먹었어요? 네. 말레이시아는 어디에서 먹었어요? 여기.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국 식당, 네. 한국 식당에서 짬뽕을 먹었어요. 5년쯤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짬뽕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짬뽕을 먹고 싶어요 하면은 먹는 음식이 있어요. 뭐죠? 락사. 락사 비니? 락사하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락사하고 짬뽕이 좀 비슷해요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삭막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뭐 말레이시아 피냉에서 락사. 그래서 항상 락사를 소개할 때 맛있었어. 뭐라고 하죠? 한국의 말레이시아 스타일 코리안 짬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와. 그래서 네. 짬뽕 생긴 건좀 비슷하네요. 짬뽕. 짬뽕은 이 시푸드가 많이 있어. 시푸드, 네. 해물하고 누들하고 짬뽕. 네. 짬뽕 먹은 지 5년쯤 됐어요. 비비안 씨는 한국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김밥 좋아해요. 김밥을 좋아해요. 김밥 먹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5년 5년쯤 됐어요. 됐어요. 어디에서 처음 먹었어요? 어디에서? 서울에서. 서울에서. 지금은 김밥을 어디에서 먹어요?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한국 식당. 먹고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먹어요. 거기도 맛있어요? 아니요. 맛없어요. 김밥 너무 비싸요. 김밥이 비싸요? 싱가포르 식당에서 김밥은 $12 for one. 와우. 사실 옛날에는 김밥이 아주 쌌어요. 옛날에는 김밥이 뭐 1,000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간이 없을 때 바쁠 때 먹는 음식이었어요. 1,000원 빨리빨리 해서 먹는 음식이었는데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한국도 비싸요. 지금은 막 4,000원, 5,000원 해서 뭐 약간 와, 김밥이 요즘 5,000원. 와. 요즘에는 좀 이렇게 하이 퀄리티 김밥이 많아요. 하이 퀄리티. 좀 비싸고 뭐 건강, 헬시푸드. 요즘은 싼 김밥이 많이 없어요. 좀 아쉬워요. 그 한국 김밥은 밥이 많이 없어요. 밥. 옛날엔 밥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그 건강 때문에 밥을 많이 없고 뭐 베지터블하고 뭐 키토 이상 이런 것만 넣고 요즘에는 한국 김밥은 밥이 많이 없어요. 밥이 아주 조금. 다 밥이 없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요즘 김밥들은 그리고 좀 비싸요. 네, 익스펜시브. 밥이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충무김밥을 혹시 아세요? 충무김밥? 충무. 충무김밥. 이것도 아주 유명한 한국 김밥인데, 여기는 only 밥하고 김만 있어요. 여기는 only 밥하고 김. 그런데 충무. 너무너무 맛있어요. 충무김밥. 스플레인? 플레인이에요, 플레인. 밥. only 밥만. 밥하고 김인데 너무너무 맛있고, 이게 또 너무너무 비싸요. 충무김밥. 충무김밥이 너무너무 비싸서 아주아주 시끄러워요. 아주아주 비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싸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먹어봤는데 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와, 비싸고. 중국인밥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비싸요. 그래서 충무는 그 한국에 있는 시티 네임이에요. 시티 네임. 거기가 이제 통영인데 통영 충무김밥. 만원? 와, 통영에 가면 만원까지니까. 충무김밥 스트리트예요, 스트리트. 거기에 가면 와, 다 충무김밥집이에요. 그런데 다 비싸고 다 맛있어요. 와. 근데 보면은 이 앞에 여기에 이제 그 피쉬케이크하고 김치가 있는데 이거를 같이 먹는 거예요. 오, 언니 와.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이 밥하고 김치하고 이 피시케이크하고 다 같이 투게더. 이게 원셋이에요, 원셋. 오. 그런데
나중에 한번 먹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너무 맛있고. 명동에도 아마 있어요. 명동에도. 김밥이. 오케이. 그래서 김밥을 좋아해요. 5년쯤 됐어요. 김밥을 만들어 봤어요? 네, 아, 만들어 만들어 봤어요. 봤어요. 김밥, 김하고 밥하고 베지터블 넣고. 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잘 많이 만들면 되죠. 한국 사람들은 그 소풍 갈때 김밥을 많이 만들어요. 소풍. 네. 항상 아침에 엄마가 김밥을 많이 만들죠. 네. 오케이. 그래서 한국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 좋아해요? 먹은 지 얼마나 됐어요? 여기는 만나다 하면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읽다? 근지 읽은 이쁜지 지, 쓰다? 쓴지 쓴지 얼마나 됐어요? 핸드폰 쓴 지. 하지라 씨는 지금 핸드폰을 쓴지 얼마나 됐어요? 2년 됐어요. 2년 됐어요. 비비안 씨는 지금 핸드폰 쓴지 얼마나 됐어요? 3년 됐어요. 3년 됐어요? 야, 우리. 3년 됐어요. 네. 굿. 좋아요. 또 듣다 하면? 들은지 그런지. 살다, 리? 산지 산지. 지금 집에서 산지 10년 됐어요. 볶다 해? 도은지 이건 은지 도운지. 볶다. 아, 이리글라. 도운지. 부르다? 굴른지 부른지. 노래를 부른지. 짓다? 진지 이건 지은지. 지은지 사 이르글라는 사드롭. 그래서 지은지 이 빌딩 지은지 10년 됐어요. 지은지 몇년 됐어요? 크리미 씨는 말레이시아 빌딩 하면은 어떤 빌딩을 알아요? 말레이시아 빌딩? building 말레이시아. 어떤 building 말레이시아 아주 유명한 빌딩이 있어요. 말레이시아. 그래서 KLCC? KLCC. 항상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빌딩은 KLCC. KLCC. KLCC가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우와. 뭐라요? 제가 지금 봤는데 20년? 1998년 20년. 만들었네요. 그래서 뭐 almost No, 30. 26년. 24년, 5년쯤 된것 같아요. 맞나? KOCC 26년, 7년 됐네요. 26년, 7년쯤 7년쯤 됐어요. 됐어요. 5, 6, 7, 8. 네, 26년, 7년쯤 됐어요. 오래됐네요. 네. 지은지 meaning how build long is it? Build, build build. GNG. 98년에 피니쉬 끝났대요. 이 건물은 정말 멋있어요. 이 건물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특히 이 가까이 가서 보면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보면은 건물 너무너무 멋있어요. 네, 98년 완공, 98년에 이제 피니쉬 끝났어요. 88층 에이티에 플로어. 네. 뒷단은 지은 지몇년 됐어요. 책을 읽은 지. 어제 한국에 책방에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Yesterday. 어제. 북샵에 책방에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왜 많았는지 혹시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어제 몰라요. 책방에 막 에서 가서 그 책이 막 솔드아웃 yesterday 사람들이 오픈런 이러고 북샵에 막 가요. 주소 있어요? 아주 아주 많이 가죠.
왜 갈까요? 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 어, 가는데? school 약간 됐어. 아니요. 학교 아니요. 갔는데 책이 없어요. 솔드아웃. 착한? 아, 착한 그 노벨. 착한 맞아, 노벨. 착한. 아, 이분 이제 한강 한강. 작가 책. 한강 어? 이분이 노벨 프라이즈 탔어요. 나 무슨 라이팅 리서치. 노벨 노블리스트예요. 책 소설가이고 상 이분이 연세대학교 학생이었어요. 와 연세예 연세대학교에 이제 막 플랜카드가 막와와 노벨상 노벨상을 한강 받았어요. 고명퇴자 그 각자 이분이 그 한강 씨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잠을 자는데 신문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리포 27세부 리포터가 아니 한강 씨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했더니 이 사람이 이거 보이스 피싱이에요? 보이스 피싱인 거로 생각하대요. 그리고 또 다른 기자한테는 그거 가짜 뉴스예요. 페이크. 가짜 뉴스 아니에요라고 했는데 진짜로 한강 씨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아주 한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네. 그래서 세컨 두 번째 노벨상. 와. 두 번째. 옛날에 첫 번째는 그 옛날 프레지던 대통령 와. 받았고 이건 이제 세컨 두 번째. 김디. 네. 이름도 멋있죠. 이름이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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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강. 오케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 할때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이 손흥민 모르죠? 잘? 손흥민은 풋볼 플레이어예요. 풋볼. 네. 하고 봉준호. 펌 다이렉터. 페라사이트. 그 페라사이트 다이렉터. Yes. 네. 이두 분이 유명해요. 그래서 네. 항상 손흥민, 봉준호, 렛츠고라고 많이 이야기해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냥 뭐 유명하니까 손흥민, 봉준호, 렛츠고 하는데 요즘에는 손흥민, 한강. 봉준호, 한강, 렛츠고. 그래서 손흥민, 봉준호 씨 한강에 가세요. 와. 한강으로 가세요. 한강으로 가세요. 농담으로 키딩. 그러면 농담 이거죠. 그러죠. 손흥민, 봉준호 씨 고잉 투 한강. 렛츠고 투 한강. 레츠고 네. 레츠고 그래서 갑자기 노벨상을 받아서 깜짝 놀랐죠. 네. 오케이. 그리고 크레먼 넘버 2는 인데 이거는 네. 플러스 인포메이션 나운인데 또 아까 저분은 한강인데 한국의 여자 소설가. 소설이 노블이고 소설가 하면 노블리스트 소설가예요.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예요. 그리고 한강인데 그 가족이 모두 작가예요. 패밀리가 아버지도 아주 유명한 이 노블리스트예요. 아버지도. 그리고 오빠도 작가. 와. 자기도 작가. 동생도 작가, 뭐다 작가예요, 패밀리가. 네, 가족이 다 작가예요, 한강인데. 뭐, 한강인데, 노벨상, 상이 이제, 프라이즈, 노벨상을 받았어. 받았어요. 받은. 한강의 시인데,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는데, 금요일 받았어요. 그런데 인터뷰가 없어요. No 인터뷰, 한강 씨가. 왜요? 이상하죠? 상을 받으면 사람들이, 와, 축하합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인터뷰를 안 해요. 거절을 해요. 그래서 왜 인터뷰를 안 해요? 라고 했더니, 이야기가 없나? 일단 한강 씨가 그 한국에서는 블랙리스트예요. 블랙리스트.
그 봉준호 감독도 한국의 블랙리스트예요. 이게 뭐냐면 블랙리스트. 뭐죠? 그 우리 프레지던 대통령이 이렇게 뭐 약간 라이트 사이드 대통령이 있고 레프트 사이드 대통령이 있어요. 그런데 한강 씨는 레프트 사이드예요. 그래서 이 라이트 사이드에서는 블랙리스트로 해서 한 것도 있고. 뭐 기자회견을 안 해요. 뭐 기자 뭐그뭐 인터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월그뭐 팔레스타인 뭐 이스라엘 전쟁을 해요. 그래서 전쟁으로 지금 사람들이 죽어요. 전쟁으로 다이. 그런데 셀러브레이트 전체 자기는 얘기한다고 파티를 할 해도 수가 없어요. 그 한강 씨가 이야기하는. 지금 여기저기 지금 싸움이 많아요. 다들 싸워요. 그런데 저는 축하 잔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터뷰를 안 한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전쟁 때문에 인터뷰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거절을 한대요. 네. 재밌어요. 네. 그래서 한번 한강 씨. 아, 인데 뭐예요? 동생인데 누구인데? 여기까지 하고, 11페이지, 11페이지를 보면, 사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사촌들인데,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서 자주 못 만나요. 그래서, 뭐,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누구인데, 누구인데. 사진.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6 데이식스네요. 데이식스인데, how to explain? 이 사람은 데이식스인데, 4명 멤버 있어요? 4명, 멤버 있어요. 또 있는데 보통 이제 멤버가 4명이에요. 멤버가 멤버가 몇 명이에요? 멤버가 4명이에요. 또, 플러스 인포메이션, 데이식스인데. 월도 중이에요. 월드 투어 중이에요. 또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해요. 그리고 다음에 또뭐 다른 나라에서 또 해요. 그래서 지금 월드 투어 중이에요. 하면 월드 투어를 하고 있어요. 2019년에 데뷔 했어요. 됐어요. 데이식스인데 2015년에 데뷔 아니 데뷔했어요. 했어요. 월드투어 어디서 하네? 뭐 인천, 쿠알라룸푸르, 발리, 수라바야, 홍콩. 방콕, 홍콩, 싱가포르, 오사카, 도쿄, 마닐라, 까지. 2025년이네요. 넥스트 이어. 네. 와. 그래서 이렇게. 메넬라. 아, 있어요. 좋네요. 수라바야는 어디예요? 수라바야? 인도네시아, 아, 발리, 수라바야,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하네요. 네. 세 번이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방콕, 홍콩, 오사카, 도쿄, 일본에서 2번 하고. 일본에서는 올해 안에 롱타임, 12일, 13일, 15일, 16일, 이렇게. 와. 아마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보통 이제 한국에서 또 아마 서울에서 아마 하겠죠. 네. 그래서 4명이에요. 월드투어 중 월드투어를 하고 있어요. 2015년에 데뷔했어요. 아까 교실에서 같이 이야기한 분, 아까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혹시 케미 씨 이거 썼어요? 케미? Hey? Sorry, I didn't hear.
혹시 이걸 썼어요? Did you write? 글쎄요. 네. 아까 거실에서 같이 이야기한 헬린 분이, 씨도 누구, 네, 급한 일, 썼어요. 아, 오케이. 웨이트. 잠깐만요. 잠깐만. 5분 동안 이거를 지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Please make sentence. 요즘 보는 책은 뭐 그분은 누구인데 뭐 사람이겠죠. 그분은 마이클인데 미국 사람이에요. 그분은 누구인데 뭐 친구예요. 요즘 보는 책이 뭐예요? 요즘 보는 책은 뭐인데 뭐예요? 하고 플러스 인포메이션.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뭐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뭐 조깅인데 뭐 좋아요. 뭐인데 재미있어요. 지금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보내주세요. Take a picture. 네. 한강 씨가 노벨상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인터뷰할 때, 한강 씨책 중에서, 한강 씨 책이 많이 있어요. 중에서 한 권, one book, 한 권을 소개해 주세요. 한 권을 추천해 주세요. Please recommend one book. 그래서 추천한 책이 Human Act라는 책인데 This book, Human Act, 소년이 온다. 소년이 boy예요, boy. Human Act. 이 책을 추천했어요. 휴먼이 온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이에요. This book. 와, 이 이것도 책인데 저는 아직 그 책을 못 봤어요. 집에 책이 있는데. 집에 책이 있지만, 책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책을 아직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다시, 이 책이에요. 소년이 온다.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봐야죠. 이 책. 디스북. 한강 씨. 네. 이렇게 유명한 책인지 몰랐어요. 그냥 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오케이. Okay. 사진을 보내주세요. 아, 비비안 씨는 계속 네. 바빴어요? 비디? 네. 로제 만나요. 로제 있어요. 프로젝트가 네. 있어요. 프로젝트가 많아요. 네. 프로젝트가 많아요. 그래서 바빴어요. 지금은 끝났어요? 아니면 지금도 끝났어요. 끝났어요. Two weeks, event 있어요. 2주 이벤트를 했어요. 케미 씨 볼까요? 케미 씨는 타이핑을 했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아이패드로 했어요? 아이패드? 키보드. 아, 키보드로 타이핑했어요? 네. 아까 교실에서 같이 이야기한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김영진 씨인데 제 친한 친구예요. 네, 친한 친구예요. 근데 여기 친이 타이핑하네. 친, 타이핑, 친. 친한 네. 친구, 친친. 친한 친구. 요즘 보는 책이 뭐예요? 요즘 보는 책은 듄이라는 책인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중 하나예요. 뭐야, 듄이라는 책인데, 뭐 듄이라는 책이에요. 아니면 듄인데, 이것도 캔. 듄인데, 듄인데. 듄이라는 책인데, 이거 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에요. 듄은 그 영화 듄그 책이에요? 동화, 네. 영화 듄, 그 판타지? 스페이스 판타지? 네, 그거 좋아하세요? 스페이스, 판타지, 스페이스, 네. 재미있어요? 재밌어요. 재미있어요. 혹시 듄 게임을 아세요? 듄 게임? 게임은 아니요. 모를래요? 제가 옛날에 듄 게임을 아주 아주 좋아했어요. 듄 게임인데 소설하고 같아요. 거의 같아요. 듄투 게임. 여기도 뭐 하코네 나오고 무슨 뭐 나오고 옛날 옛날? 시뮬레이션 게임. 듄. 네, 오케이. 듄 책인데 아주 재미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뭐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배드민턴인데 자주 치는 것이 건강에 좋아요. 자주 치는 것이 건강에 좋아요. 얼마나 자주 배드민턴을 치세요? 2달마다 두 달에 한 번? 2달 한 번. 두 달에 한 번? Once or 2 months? 맞아요? 한 번? Once every 2 months. 배드민턴을 쳐요. 저요. Good. 건강에 좋아요. 아주 좋네요. 네. 혹시 피클볼 아세요? 피클볼? 피클볼? 말레이시아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피클볼. 지금 너무 유명한 운동이에요. 말레이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것 같아요. 네, 말레이시아 피클볼. 학생들이 피클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피클볼인데 네. 라켓으로. 그런데 배드민턴 플러스 핑퐁인가? 핑퐁 플러스 테니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좀 치는 것 같고 피클볼. 그래서 학생들이 피클볼 때문에 수업에 못 와요. 피클볼 뭐 컴퓨테이션이 있어서 수업에 못 와요. 피클볼 이야기를 많이 해요. 헬린 씨도 해 봤어요? 피클볼? 피크보 아니요. 근데 그 패들 해 봤어요. 뭘 해봤어요? Paddle, PADEL. 아, 패들 네. 달라요? 달라요. 테니스 같은 거. 저는 같은 건줄 알았는데 조금 네, 테니스 테이블 볼이에요. 테니스 그 패들 DEL. 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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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 패들 패들 테니스 PADEL. 이거 어디서 PADEL uses a tennis ball. 이건 테니스 볼로 하는 거예요? 네. 피클볼은 피크볼 달라요. 플라스틱으로 하는데 어 네. 이거 어 테니스 어, ball이에요. so paddle tennis. 이거는 뭐 그냥 패들 볼 이런 것 같은데 패들 볼? 패들 볼 아닌가? 패들 볼? 패들 테니스. 네. 다르네요. 네. 패드 테니스 약간 빠델이라고 빠델. 바델 바델 재미있어요? 네 재미있어요. 테니스 테니스는 아주 힘들어요. 네네네 네. 테니스 더 어려워요.
이거 스커트는 smaller, the court. 아, 코트가 작아요. 네네네, 작아요. 빠델 한게 이거구나. 빠델. 사람들이 네, 빠델. 맞아요. 야, 재밌는 이 뉴스 운동, 새 운동 되게 네, 많이 새 나왔네.운동이에요. It's faster. It's Yeah, better. 이거 Yeah. 빨라요. Faster. How do you say faster? 아, 빨라요. 빨라요. 또 빨라요. 더 빨라요. 더 빨라요. 오케이. 네. 또 한번 더 볼게요. 네. 그래서 아까 교실에서 같이 이야기한 분이 누구예요? 아, 펠린? 그분은 내 친구인데 고등학교 친구예요. 고등학교 친구 예요. 어, 예요. 예요고. Whose friend? Your friend? My friend. My friend. 에, 네. 얘는 your 저. friend이에요. 그리고 어. 네. 네. 어, 오케이. 나의 네. 이게 네. 네. my이고 나, 네. 너의 하면 이게 내인데 your. Your. 아. 그분은 your friend 하면 되고 내 친구, my friend. 내 친구인데 고등학교 친구예요. 굿. 네. 요즘 보는 책이 뭐예요? 요즘 보는 책은 한국어인데 주말에 수업이 있어요. 한국어, 서강 한국어인데 주말에 수업이 네. 있어요. 굿.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뭐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수영인데 친구가 수영을 가르 에? 대학교 친구가 수영을 가르쳤어요.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수영인데 학교 친구가 수영을 파스텐 하면 가르쳤어요. 오케이. 네. 가르쳤어요. 그리고 뭐 친구가 teach for me 하면 가르쳐 줘요. 하면 더 좋아요. 친구가 가르쳐 가르쳐 줘요. 줘요. 어, 오케이. 가르쳐줘요. 아니면 친구가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는 이제 no more class 없어요. finish 할때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르쳐줘요 하면은 지금도 now also teach me 오케이. 가르쳐줘요. past tense 하면은 이제 finish예요. finish. 네, 오케이, 굿, 수영.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파울로 씨인데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이에요. 또 이게 아주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죠. 이에요, 예요. 예요 할 때는 투 라인이고, 이에요는 원 라인이에요. 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 이에요. 요즘 보는 책이 뭐예요? 요즘 보는 책은 The Notice 책인데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재미없어요. 노피스요? The Notice, 네. 노티스? 네. 노티스. 노티스. 이 책인데 재미가 없어요. This book. Yeah. 앤디 노티스. If you cannot sleep, you can read. 저는 책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해도 자요. 잘 자요. 네, 그래서 노티서 책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테니스인데, 테니스 장은 예약할 수 없어서 자주 칠수 없어요.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테니스인데, 테니스장을 캐나다 리저브 예약할 수 없어서 자주 칠수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테니스는 저도 옛날에 테니스를 잠깐 배웠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또 너무 더워요. 핫. 네. 이 배드민턴은 운동. 실내 스포츠. 네. 인도어. 에어컨. 에어컨이 네. 시원해요. 근데 이 테니스는 실외 아웃도어 스포츠. 네. 와, 막 땀인 땀 나요. 힘들어요. 더워요. 힘들어요. 근데 재미있어요. 그 마지막.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제 친구인데 걔에서 살아요. 걔에서 살아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은 뭐예요? 요즘 보는 책은 셜록 홈스인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뭐 재밌어요 해도 괜찮은데 이 스탠다드 랭귀지는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재밌어요. 라이팅 할 때는 재미있어요. 좋고 뭐 스피킹 할 때는 뭐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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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뭐 셜록 홈즈 너무너무 재밌죠. 근데 너무 재미있어요. 좋아하는 운동이 뭐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배드민턴인데 친구를 같이 줘요. 배드민턴인데 친구를 같이 쳐요. 또 친구를 같이 쳐요. means 리비스, your friend? 친구를 같이 쳐요 하면은 we friend. friend. We all together. Ah. We friend. 친구를 쳐요. 친구를 쳐요. Not ball. 친구. 친구랑 친구랑 같이 쳐요. 친구랑 아니면 친구하고 같이 쳐요. Together. 친구를 쳐요 하면 히팅 프렌드예요. 히팅 프렌드. 그리고 친구를 같이 쳐요 하면 we all together 히팅 프렌드. 이상하죠? 친구하고 뭐 친구랑 친구와 다 괜찮아요. 친구와 같이 쳐요. 네, 그래서 배드민턴 좋아요. 이 랑하고 와 이게 다 end죠, end. 넘버원은 end. 커피랑 뭐 도넛, 커피하고 도넛, 커피와 도넛. 그리고 with도 있고 커피와 같이 마셔요. 뭐 와, 엄마하고. 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인데 하면은 이제 설명. And vocabulary 보면은 여기는 직장이 뭐예요? 직장. Workplace. workplace. 직장은 보통 회사예요. 회사를 직장이라고 해요. 직장, 회사. 신입 회원. New member of the company. New member. 컴퍼니 아니에요. 회원은 컴퍼니는 아니고, Ahoy, Ahoy, 클럽 멤버. 회원은 이런 뭐 클럽, 네. 뭐 게더링 뉴 멤버, 신입 회원, 상사, 신유 시니어, 선배,신유 시니어인데 스코어 상사는 보통 회사 시니어고 회사 선배는 뭐 학교 시니어 동아리 선배. 그래서 학교는 뭐 선배, 동아리, 클럽 서클도 선배라고 하고 넘버 쓰리는 직장 직장에서는 시니어 상사 상사 학교에서는 뉴 스튜던 하면 신입생 그리고 동아리에서는 신입 회원 신입 회원 뉴 멤버 신입 회원 그리고 신입 사원 회사에서는 신입 사원 여기는 이제 신입사원이 처음에 왔을 때 인사할 때 아주 많이 쓰는 말이죠. 인사할 때. 여기 케미 사장님, 하지라 한스,
And Vivian, Kim Yuno,시작. 헬린, 황우. 네 명이나 했네요. 네 명. 헬린 씨, 황우. 오케이. 저는 사장님. 이번은 신입 사원인데 독일에서 온 한스 씨입니다. 좋은 밤 뵙겠습니다. 한스입니다. 한스 씨, 아닌데? 어? 김윤호. 아, 김윤호. 누가 김 김민호. 김민호 사장님. 비디안 아 한스 씨 궁금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곳이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2년 동안 한국 무역회사에 근무하러 왔습니다. 여러분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잘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스 씨가 처음에 와서 사장님이 한스 씨를 소개해요. 인트로듀스. 이분은 심사원인데 from Germany, 독일에서 온 한스 씨입니다. 한스 씨가 인사할 때 처음 만났을 때 항상 처음 뵙겠습니다. 한스입니다. 그리고 김윤호 씨는 아마 직장 그 동료, 콜리 동료예요. 한스 씨, 궁금한 것이 있으면 anything, 뭐든지 ask to me, 물어보십시오. Please ask.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Please help. 그리고 2년 동안 한국 무역회사 트레이딩 컴퍼니에 근무하러, 일하러 왔습니다. 근무가 이제 일. 여러분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And 여기도 소개가 있네요. 사회학. 사회는 소셜이고, 뭐, 소셜로지, 사회학. 잘 부탁드립니다. 근무하다, working. 미혼. 미혼은, single. not married, person. single. 이번에는, 헬린 씨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저는 도쿄에서 온 한스입니다. 2년 동안 한국 무역회사에 근무하려 왔습니다. 대학교에서 사회학 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Good. And 여기는 똑똑하다. 똑똑하다는 똑똑, Smart. smart, Smart. 적다. Small. Small, small인데 small volume이에요. Volume. So not many, not much. Not many. 적다. 그래서 이 크기가 사이즈고 크기는 크다 and 작다. 그리고 양은 quantity예요. volume quantity 많아요 많다 and 적다. 적다. 그리고 무게 무게는 weight, weight는 heavy, 무거워, 무겁다, 무겁다. 무겁다, light, 가벼워, 가벼워, 가볍다. 가볍다. So size, 아니, size가 아니고 size. size가 크기가 커요, 작아요, 양이 많아요, 적어요, 무게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이렇게. 적다. 조용하다, quiet, 활발하다, active, 맞다, 맞아요, correct. 일본은, 저는 너무 바빠서 일본어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요. 시간이 많아요, 아니요, 시간이 적어요. 라고 해요. And, Kemi, 2번.
역시 인연성 교기 활발해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성격이 활발해서 토킹 좋아해요. 하지라 3번. 저는 남자친구하고 성격이 잘 맞아서 만날 때마다 즐거워요. 만날 때마다 즐거워요. 성격이 잘 맞아요. 나이스 매치. 잘 맞아서. 앤 펠린 4번. 제가 저 유용하니까 반대로 화바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제가 quiet, 조용하니까 반대로 활발한, 액티브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또 반대는 뭐 opposition 반대고, 이게 반대말이라고요. 앤토님, 크다, 작다, 맛있다, 맛없다, 좋다, 나쁘다, 이거를 반대 플러스 말 해서 반대말, 반대말, 이렇게. 이게 반대예요. 크다, 작다, 많다, 적다. 5번 비비안. 한스 씨는 아주 똑똑해 꼭 같아요. 단어를 금방 외울 수 있어요. 단어 보케블러리를 금방 퀵리 빨리 can memorize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똑똑 이것 같아요. 이거는 똑똑한 것. 똑똑한 것 같아요. 그건 I think, maybe, probably 추측할 때, 마 maybe, 마 똑똑한 것 같아요. 단어를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여기 또 많이 있는데 읽고 말하기 보케뷸러리 있고. 여기까지 해보죠. 여기 꿈은 Dream, dream, 드림, 이웃, neighbor, neighbor, your neighbor, 자기, self, myself, 자기, self, 평일, weekday, weekday, 주중 같아요. weekday, 주중, 주중, 평일, 해외, overseas. overseas. 비비안,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좋아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꿈이었어요. 아이들을 좋아해서 I like children. So elementary school teacher,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 become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것이 my dream, 꿈이었어요. So 이에요, 예요, 이 past tense이 이었어요, 이었어요, was past tense, 꿈이었어요. And 펠린 씨, 이번 휴가 때뭐 하실 거예요? 해외 여행을 가려고 해요. 지금 한국은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나라에 가고 싶어요. 지금 한국은 too cold, 너무 추우니까 warm, 따뜻한 나라,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 가고 싶어요. 해외여행 가려고 해요. 하지라 씨, 우리 같이 식사 한번 해요. 네, 좋죠. 그런데 제가 평일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주말에 만나는 게 어때요? 제가 평일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주말에 만나는 게 어때요? 그게 좋겠어요. 케미 씨, 가은 씨는 무엇을 전공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지요. 가은 씨는 무엇에 관심이 있대요? 자기가 interesting, 관심 있는 것을 studying, 공부하는 것이 best, 제일 좋지요. 가은 씨는 무엇에 관심이 있대요?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비비안 씨,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어때요? How about new apartment? 조용하고 주위에 살고 있는 이웃도 친절해서 아주 살기 좋아요. 조용하고 서라운드 주위에 살고 있는 이웃도 카인드 친절해서 아주 살기 좋아요. 좋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14페이지네요. 14페이지는 한번 써보세요. 여기 14페이지.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유닛 2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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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